앞서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고령자나 임산부 등도 동일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금 더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